한 소금만 판 소금 장수에게 가져가 보았습니다. 자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염. 소금업을 도매시장에서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러한 소금은 처음 겪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맹물에 일반 소금과 자염을 각각 한 수저씩 넣고 염도가 높을수록 이 달걀이 뜹니다. 네. 자. 일명 꽃소금을 넣은 물부터 달걀을 차례차례 넣어보니 에? 아니 이게 무엇인가? 다 같은 소금 아니었어요? 같은 양의 소금물에 달걀을 넣으면 똑같은 높이로 떠야 하는 게 상식인데 그래서 그 짠 소금물이 어떻게 다른지 마셔서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순서대로 마셔봤습니다.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입에 넘길만도 해요. 네. 예, 이건 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조금은 특별한 소금을 만드는 오늘의 달인. 이 귀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24시간을 잠도 자지 않고 소금을 만드는 달인. 모르고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손 욕보고 이갖고 소금 잘못 떼어버리면 허사 떼어버리세요. 끓여 만드는 소금 자염 김대길 달인입니다. 고창의 한 드넓은 갯벌. 어디 나가세요? 바다요. 흔히 염전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논처럼 만든 대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바닷물은 그냥 맹물도 없는 이곳. 바닷물 퍼서 소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기 바닷물 하나도 없는 갯벌에 오셔서 무슨 바닷물. 아니 여기를 간다니까 이 사방을.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 달인. 귀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일흔아홉의 어르신이 질척한 갯벌을 파내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니 갯벌 속에 우물이 있을 줄이야. 저 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앞으로 자염이 될 소금물입니다. 여기 갯벌은 한동안 바닷물이 들지 않아서 자염을 만들 소금물을 캘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방금 전 소금물은 이 섣구덩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일종의 집을 이용한 여과장치입니다. 갯벌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강한 염분을 먹으면 바닷물이 우물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리 때 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이 밑으로 스며든다. 그 말이 짠물이. 자염은 바로 이 물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데요. 드넓은 바다에 소금물을 두고 애써 우물을 파내 소금물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 바닷물 염도가 얼마나 나가야 소금을 구울 수 있어요? 한 통에 있는 물. 15도, 16도, 17도 그 밑으로 가면 못 구워. 저녁 날새들락 때 또 소금이 안 돼야. 일단 우물에 스며든 물은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더 높다는데 염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맛보람서 제작진의 질문에 거침없이 입에 물을 떠넣는 달인. 맛이 어떠세요? 16도, 17도나 되겠네. 에? 16도 내지 7도까지 나가겠어. 살짝 맛만 보고도 염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달인의 말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결과는? 아, 경량입니다. 아주 좋네요. 소금발이 정말 달인이 말한 그대로 절대 미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어떻게 아세요? 맛만 보고? 맛보면 알아. 맛만 보면 안다는 달인. 이번엔 거침없이 바닷물을 맛보는데 바닷물은 어때요? 바닷물 비와서 짤들 안에 더 한 5도는 나가야 하는데 3도밖에 안 나와. 역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번에도 맞히셨는지. 3도. 정말 기가 찰 만큼 정확합니다. 3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이다 넣으면 싸. 겁나게 짜. 짜요? 처음에는. 짜도 물 온도 그렇게 안 나가. 그렇게 갯벌에서 끌어온 물은 침전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물이 끓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그래. 그날 밤 낮 동안 불순물이 걸려지고 남은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염은 천일염처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닷물을 끓여 만들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널찍한 솥에 물을 넣어주고요. 솥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끓여야 좋은 소금이 나와요. 아니 근데 낮에 뭐 하시고 밤중에 이러세요? 낮에는 토하시고.
24시간 지극정성을 들여 끓여줘야 만들 수 있다는 자염 때문에 여름철에는 늦은 밤이 돼서야 작업을 시작합니다. 꼬박 1박 2일에 거쳐서